배우 이병헌이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인 LA타임즈의 메인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. LA타임즈는 지난달 29일 한국인 영화배우 LA에서 빛나다라는 제목으로 이병헌의 인터뷰 기사를 실으며 그가 왜 한국의 브래드 피트라 불리는지 알겠다고 극찬했는데요. 앞서 이병헌은 지난달 14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서 열린 영화 광해 레드카펫 프리미어 시사회를 통해 미국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. 한편 이병헌 주연의 영화 광해의 왕이 된 남자는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